이거는 한 잔에 얼마 정도 나나요? 거의 금액은 19,000원입니다. 1억 원짜리 회원권이 있는 클럽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1억 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1억 원에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500분 정도 자리에 계십니다. 500억이 이미 지금 예치가 돼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 공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쓰고 있는 사이클 경우에는 한 대당 1,000만 원이 좀 넘고요. 트레이드밀 같은 경우 2,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러닝 있습니다. 러닝머신? 저희가 10회 기준으로 네. 1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PT랑 필라테스 동일합니다. 수분 보충하시기 좋은 알로에 주스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한 잔에 얼마 정도 하나요? 저희 금액은 19,000원입니다. 컨셉이 저희 한국적인 메뉴로 김치버거로 만든 메뉴가 있습니다. 소고기 패티 대신에 돼지고기를 준비하고 된장 소스로 이용한 김치버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요거는 3만 원이고요. 버거나 3만 원이고. 삼겹살 김치 쌈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또 버거 맛이 나니까 맛있어요. 네, 여기가 TV 라운지입니다. TV 라운지는 이렇게 보시면 1등석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전자동 표식이 돼 있잖아요. 발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보시면 일단 개별 룸이 있어요. 파우더 룸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공간만큼은 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이라 굉장히 세심하게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포시즌의 전용 어메니티. 이 시계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 손목시계 하나에 많게는 1억까지도 하는 그런 시계인데 포시즌 클럽 서브브레에서 처음 개관을 할 때 이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걸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가 포시즌이 자랑하는 그 사우나인데요. 타일이 굉장히 비싼 타일인데요. 타일 업계의 에르메스라고 할 수 있는 비사자 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18K 금이랍니다. 18K 금. 이게 이제 중국 작가 캐롤라인 청의 작품인데요. 백로라고 해요. 백로. 그러니까 골드스파와 또 국가의 이런 그 미술 작품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어서 훨씬 이제 고급함을 더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진짜 쉬고 싶다. 포시즌의 기본 철학은 골든 룰입니다. 골든 룰이라는 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대접해주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포시즌은 어떤 회원이든 간에 당신은 남들과 달라 당신은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은 공간이나 서비스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돈으로도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포시즌 클럽 사우를 저는 꼭 돈 벌어서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